따는데 이렇게 발색이 예쁜 그린 브라질리안 홈프로프 있습니다. 자, 일양농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 오늘은 팩맨 도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다양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팩맨들의 특징과 뭐 생김새 이런 걸 영상으로 준비해봤으니까 재밌게 또 유익하게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고싱. 자,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 오늘은 알약의 팩맨 도감 이란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다양한 팩맨들의 종류, 실제 모습과 특징을 설명해드릴 건데, 그러기 전에 팩맨이 뭔지를 아셔야겠죠? 팩맨은 일단 남미 뿔개구리과 애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말이에요. 남미 뿔개구리과, 이렇게 뿔이 있는 애들인데, 남미에 사는 친구들, 케라토프리스 속 애들을 말하는 건데, 네, 걔들이 다 팩맨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보여드릴 애들은 가장 많이 기르는 팩맨이죠. 차코 풀개구리, 차코한 팩맨이라고도 부르죠. 차코 팩맨.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린 팩맨, 뭐 브라운 팩맨, 알비노 팩맨, 뮤턴트 팩맨 이런 거 다 차코 팩맨입니다. 차코 팩맨의 모프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블루 팩맨, 블루 팩맨도 그 차코 팩맨이고, 노라인 알비노도 차코 팩맨이고, 브라운 팩맨도 차코 팩맨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얘들은 아주 사육 난이도가 팩맨 중에선 가장 쉬운 편에 속하고요. 일단 뭐 번식이 잘 되는 만큼 모프도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고요. 뭐 얘들은 성체 사이즈는 한 이만합니다. 이게 암컷 성체 사이즈, 암컷 성체 사이즈가 이만하고 수컷 성체 사이즈는 이만합니다. 자, 해서 암컷 성체는 보통 9cm에서 11cm 정도, 수컷은 7cm에서 9cm 정도로 자라고요. 네, 팩맨 암수 구분법도 겸사겸사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엄지발가락에 여기에 이 갈색 돌기 보이시죠? 이걸 포접 돌기라고 불리는데, 이게 있는 게 수컷입니다. 암컷은 또 포접 돌기가 없습니다. 자, 해서 암컷은 여기 보면 깔끔하죠? 엄지발가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암컷입니다. 자, 이렇게 차코 팩맨이었고요. 다음 팩맨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팩맨은 오네이트 팩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키우는 팩맨들이죠. 오네이트 팩맨이 차코 팩맨인 줄 아시는 분이 있지만, 오네이트 팩맨은 모프가 아니라 종이 다른 종입니다. 오네이트 팩맨은 오네이트 팩맨 혹은 아르헨티나 팩맨이라고도 부르고요. 아르헨티나에 삽니다. 그래서 얘들의 특징적으로는 일단 차코 팩맨보다 사이즈가 더 큽니다. 더 대형종이고요. 얘는 수컷으로 작은데 더 대형종이고, 그 다음에 얘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얘들은 연간 기온 편차가 되게 큰 데서 살아요. 뜨거울 땐 뜨겁고 추울 땐 춥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의 온도 적응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사육하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간 데 적응을 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간 데 적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육이 가장 쉽습니다. 또 적응을 잘 하다 보니까 당연히 먹성도 더 좋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뛰어다니는 얘는 이제 갓 개구리가 된 국내 최초 KRCB 오네이트 팩맨입니다. 귀엽죠? 귀엽습니다. 자, 이렇게 오네이트 팩맨이었고요. 그래서 적응이 쉽고 사육 난이도가 좋다 보니까 이런 건 팩맨 입문하시는 분께 추천을 드리는 팩맨입니다. 자, 오네이트 팩맨이었고 다음 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보여드리는 인기가 아주 좋은 팩맨이죠. 바로 수리남 팩맨들입니다. 수리남 홈프로기라고도 하죠. 자, 얘가 수컷 성체 사이즈고요. 이만합니다, 수컷 성체들은. 하고 그린 수리남도 있고, 이렇게 브라운 수리남들도 있고, 얘는 원래 두 가지 색깔이 있는 팩맨이었는데, 바이컬러 팩맨이었는데, 색깔이 지금 거의 그린이 됐습니다. 옆구리가 살짝 갈색이 남아있는 것 빼곤. 하고 이렇게 발색이 진한 그린들도 있고, 연두색 그린들도 있고, 이런 개체 차이 정도는 있습니다. 자, 이 수리남 홈프로그는 팩맨 속 중에서는 상당히 소형종에 속하지만 그래도 아예 작진 않고요. 얘들 특징으로는 아까 소개시켜드린 오네이트 팩맨하고는 정반대로 연간 기온 편차가 없는 곳에 삽니다. 그래서 사육하에서 이제 온도 변화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해요. 하고 또 생먹이를 더 선호하다 보니까 사료 추량이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육 난이도는 가장 높은 팩맨이 되겠습니다. 얘들이 처음 들어올 때는 WC, 야생 채집 개체들만
유통이 됐었었는데, 그때 이제 개복치 이미지가 완전히 굳혀졌었어요. 너무 잘 죽으니까. 아, 근데 요새는 다 CB 개체, 그, 사육화 번식, 인공 번식 개체들만 유통이 되니까 옛날보다는 사육이 쉽습니다. 그렇다고, 쉬운 팩맨 아니고 팩맨 중에서 가장 사육이 어려운 종은 맞습니다. 조금 상급자용 팩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외형적, 매력이 다른 팩맨들이랑은 전혀 달라서, 얘들은 이런 높은 사육 난이도와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인기가 아주 많은 팩맨들입니다. 자, 수리남 홈프록, 네, 수리남 팩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웬 덩어리들이 가득 있죠? 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팩맨, 브라질리안 홈프록 혹은 브라질 팩맨이라고도 부르죠. 브라질 팩맨들입니다. 뭐 얘들은 뭐 그 엄청나게 압도적인 덩치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뭐 비엔나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은 일반 팩맨보다 한 3, 4배의 덩치가 큰, 네, 브라질 팩맨 표본도 있고요. 그렇게 알려져 있으나 얘들은 다섯 가지 로컬리티, 산지 차이가 있습니다. 종 자체는 같지만 오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얘들은 가장 크게 자라는 로컬리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팩맨보다 몇 배 큰 덩치의 압도적인 팩맨 사이즈, 막 23cm급 이런 팩맨으로 자라진 않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팩맨보다 크다곤 합니다. 하고 얘들 특징으로는 뭐 다른 팩맨들보다 눈도 크고 뿔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보시면은 눈망울도 크고 뿔도 이렇게 다른 팩맨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뭐 덩치가 매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외형을 매력으로 삼고 키우시는 게 좋지 싶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컬러도 있고 삼지창 매력도 있고요.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형종 팩맨답게 먹성이 아주 좋습니다. 오네이트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얘들은 뭐 아쉽게도 브라질의 그 엄격한 생물 유통 금지법으로 대형종 로컬이 풀릴 일은 없을 거고요. 앞으로도 얘들밖에 없습니다. 이 로컬만 앞으로 쭉 유통될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다 칙칙하는 컬러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들도 뭐 개체 차이로 이렇게 발색 차이가 많아요. 아는데 지금 제가 다 일반적인 브라질리안 팩맨들만 모아놨고요. 뭐 보시면은 뭐 그린 브라질 팩맨들도 있습니다. 이뻐요. 이렇게 얘도 브라질 팩맨입니다. 그린 브라질 팩맨인데 아직 어려서 얘들이랑 있으면 놀랄까봐 뭐 아까 오니튼 그렇게 했지만 얘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냈는데 이렇게 발색이 예쁜 그린 브라질리안 홈프록도 있습니다. 얘도 브라질답게 엄청나게 많이 먹고 엄청나게 빨리 클 거예요. 얘들은 방생 속도가 엄청납니다. 얘들 엄청 커 보이죠? 자, 얘가 이만한 크기 때 제 집에 왔는데 지금 온 지 4개월도 안 됐어요. 제가 7월 말에 데려왔거든요. 이만한 크기로. 근데 이만해졌습니다. 얘들이 성장 속도가 어마무시합니다. 자, 다음 팩맨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아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팩맨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이번엔 세상에서 가장 작은 팩맨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예, 얘들은 퍼시픽 팩맨, 퍼시픽 홈프록이라고도 하는데, 네, 태평양 팩맨이란 말이죠. 가장 작게 자라고 가장 활발한 종입니다. 다른 팩맨들이랑 다르게 엄청나게 활발하고요. 얘들의 산지적 특징으로는 얘들은 조금 건조한 지대에 삽니다. 다른 팩맨들이랑 다르게. 그래서 다른 팩맨보다는 조금 건조한 게 좋지만 아무래도 양서류다 보니까 완전 건조해지면 뭐 개체들이 위험합니다. 이거는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살짝 더 건조한 환경에 적응을 잘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은 아주 건조한 데에서 겨울잠을 자기로 유명하고요. 자, 아주 작은 팩맨답게 이게 다 큰 겁니다. 이게 수컷 성체 사이즈고요. 안타깝게도 제 집엔 암컷 성체가 없다 보니까 암컷 성체를 보여드릴 순 없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크고요. 뭐 제가 최근에 올린 서비님네 사육방 방문기에서 암컷 성체가 나왔었는데 그게 암컷 성체고 이건 수컷 성체 이만합니다. 얘는 암컷인데 아직 덜 자랐어요. 그래서 더 자라요. 엄청 활발하죠. 다른 팩맨들이랑 다르게. 얘가 암컷이고 얘도 수컷. 자, 퍼시픽 팩맨 가장 작게 자란 애들이고 건조한 환경에 삽니다. 하고 먹이 반응도 되게 좋고요. 다른 팩맨이랑 다르게 팔다리라 해야 되나? 앞발이 되게 짧고 앞다리가 짧고 머리가 비교적 작습니다.
몸은 좀 길쭉한 체형이고요. 뭐 얘를 외형적 매력이 엄청납니다.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덩치가 부담돼서 팩맨을 못 키우신다 이런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퍼시픽 팩맨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알량 농장의 팩맨 도감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재밌으셨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알약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